오, 펄. 와, 짜증나다. 에, 우리 집에서 직접 이렇게 딴 꿀을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100%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의 꿀은 설탕이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설탕이 1도 안 들어가 있고, 100% 꿀밖에 없어. 예, 알겠지라잉? 만약에 설탕이 한 톨이라도 들어갔다, 환불해줍니다. 아니, 환불이 아니라 10통을 더 공짜로 줘버려. 이거 진짜 내 이름 걸고 얘기합니다잉. 나 가다 보면 셀것 같아. 오, 와, 방금 내 손에 붙었어. 100% 꿀이에요, 100%. 아,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가짜 꿀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되는데, 냉장고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100% 꿀이라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굳어버려요. 그게 진짜 꿀하고 가짜 꿀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지라? 에, 가 함께 그 냉장고에다가 절대 넣으면 안 돼. 알겠지라잉? 그리고 이거 밑에 그 카톡 아이디를 띄워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야, 우와, 벌. 나 무서운데 그만. 우리 집에서 직접 뭐지 이렇게 벌통에서 딴 꿀이거든요. 예, 요거 꿀을 포려고 영상 하나 좀 만들려고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잉. 우리 집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설탕이 1도 없어요. 우선 설탕이 1도 없는 꿀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이게 만약에 꿀이 설탕이 들어있다 하면은 100통을 공짜로 줘버려. 그러고 설탕이 들어있잖아. 설탕이 들어있으면 냉장고에 보관이 돼. 그래도 냉장고 넣어도 이렇게 물렁물렁 잘 돼. 근데 설탕이 없는 거는 냉장고에 넣어놔보면 이것이 깡깡이 굳어버려. 그래야 이거는 밖에다 그 보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00% 다 꿀이라는 소리야. 엄청 찐득찐득하지? 이거 찐득찐득. 오호호호. 짠, 니가 딴다 하면은, 보이지? 오메! 아, 내 국에 흘려버렸다. 엄청 끈적끈적거려. 약간 오글. 와, 봐봐. 형아야. 사랑이 아주 좋아하겠구만, 아주. 우리 방송국 팬들도 몇명 사갔어. 라고, 이거 100% 꿀은 솔직히 찾기가 좀 그래. 없어, 이게. 어디 가서 솔직히 이거를, 그게 100% 꿀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 아, 돼, 돼. 돼. 진짜 주기 싫긴 하네. 이 진한 아카시아야. 이 냄새 놓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그 화분이라는 건데, 화분. 화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저기 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고요. 그것도 똑같이 8만 원이요. 이거는 이게 아, 이게 화분입니다. 화분. 이거. 면역력이 엄청 좋아. 화분이에요, 화분. 이거 엄청 좋아요. 맛도 괜찮아요. 달달하니. 엄청 고소해. 꿀은 이거는 아카시아. 요거는 이제 잣꿀.
뭐 잡꿀이란 것은 여기저기 잡꿀이라고 하고 이게 뭐 설탕 들어간 건 아니군. 잡꿀은 모든 저 꽃들이 많이 천 가지 꽃들이 많이 들어가서 잡꿀. 아카시아는 그래. 아카시아에 나온 거고 화분은 벌이 꽃가루를 물어와 갖고 이 화분을 만들어서 지금 밥이야 그게.